알려줄 게 없어. 가이드. 이제 15번 알려주세요. 아, 근데. 그래, 미리 좀 없애줘라. 편하게 서로 좋게 좋게 가자. 17번 가자, 17번. 야, 17번이 이제 성우? 성우 17번이 뭐가 질문이지? 뭐, 사는 거야. 나도 하나 질문할게. 그거 왜 사냐? 넌 어떻게 사는 거냐? 그거 알려주면 어떻게 굳이 알려줄게. F4가 5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4가 될 수 있는 게 이거 있고 맞지? 되냐 여기까지? 네. 그럼 설마 그 날이 못하는 거야? 네. 이것도 자동배열이잖아. 그렇대요. 어, 봐봐 이것도 봐봐. 야, 지금 맨날 너가 이거만 하니까. 너가 이것만 하니까. 이거 못한다는 거야. 야, 아이디어 뭐였냐면은 보여줄게. 대응된 거 보여줄게. 얘가 자동적인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거였거든? 이 중에서 얘네한테 줄 거 뽑으면은 나이라는 경우의 수가 1이기 때문에 뽑는 과정과 그 경우의 수랑 같다. 그럼 한번 뽑아볼게 한번. 얘 뽑는 게 이거였지. 예컨대 아, 얘 한번 들어볼게. 1, 2, 3, 4, 5가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으면은 이거 만족하는 함수계 수가 5에서 4인 건 인정하지. 근데 예컨대 만약에 내가 이거 3개 뽑고 너 2개 뽑으면 1개 뽑아야 되나? 뽑으면 네. 뭐 다 이렇게 가야 되고 넌 이렇게 가야 되고. 네. 맞지? 그럼 이거 몇 개? 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작을수록 큰 걸 가져야 된다는 뜻이거든? 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뽑는 거야. 네. 5H4.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 뽑았다. 작은 놈이 큰 거 가져갔네. 1, 2, 3. 응. 얘는. 2, 5. 봐봐, 얘는 한 번씩 봐봐. 뽑기만 알아서 몇이 된다고, 얘. 이렇게 이걸 아직도 몰랐냐? 이걸 몇 개를 풀었어? 아우,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지. 여기서는 봐봐. 나 다 일로 가야 돼. 이 중에서 7 H 정도. 그렇지. 괜찮아? 아, 네. 어, 되겠지? 네. 다행이야. 지금도 가능한 게 어디야?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은 도훈인가? 어, 나 19번 뭐가 좋냐? 도훈으로 나왔는데. 네. 그거 아니에요? 뭐야? 7번. 7번. 주머니가 안 같으니까 하나는 4개 들어가고 하나는 5개 들어가잖아. 근데 뭐 작성이야. 이게 있잖아. 언제 주머니 발생하는 거냐면 그 주머니가 완벽하게 똑같으면은 거기서 주머니 발생하는 거거든. 아, 예컨대 이거였지. ABCD가 몇 번이지 이거? 19번? ABCD를 여기다가 두 개 이 주머니 똑같은 주머니에 집어 넣을 때 주머니 발생한 거거든. 그건 안 보여줘도 돼? 만약에 이렇게 막 세 개 한 개 주머니에 집어 넣을 때는 애초에 주머니 발생하지 않아. 근데 여기 방금 네 개 다섯 개잖아. 충분히 발생할 일 없어. 그러니까 1/100분의 1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끝이야? 안 세도 돼? 그러면 안 세겠군요? 알겠어. 자, 그러면은 19번 갔고 21번 갈게요. 자, 21번은 희준이, 소영이, 가은이 막 어려운 거면 이거? 이거 이거 A는 3에 X1제곱이라고 해서 구해진 상황이잖아요. 맞아. 근데 X1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X20, X21, X22, X23, X24, X25, X26, X27, X28, X29, X30, X31, X32, X33, X34, X35, X36, X37, X38, X39, X40, X41, X42, X43, X44, X45, X46, X47, X48, X49, X50, X51, X52, X53, X54, X55, X56, X57, X58, X59, X60, X61, X62, X63, X64, X65, X66, X67, X68, X69, X70, X71, X72, X73, X74, X75, X76, X77, X78, X79, X80, X81, X82, X83, X84, X85, X86, X87, X88, X89, X90, X91, X92, X93, X94, X95, X96, X97, X98, X99, X100, X101, X102, X103, X104, X105, X106, X107, X108, X109, X110, X111, X112, X113, X114, X115, X116, X117, X118, X119, X120, X121, X122, X123, X124, X125, X126, X
그렇게 일단 적어볼게 한번. 아 다시 한번. 응. A, B, C가 3의 n제곱인데 아 이거 정답 5번 아니야? 어? 5번 네. 맞아요? 맞아요? 어 5번이야. 아니 아! 아니 5번 나 5번 나왔는데? 아 미안 이거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좀 이해해줘. 나 5번이야. 그쵸? 네. 어 미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다음 먼저 미리 말하고 생각해 놨어 그지? 그치 네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메탄 갑니다. 메탄 메탄 13번 13번 아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 맞아요. 아 진짜? 저 하나 열심히 어 또 하나 믿으려고 어 알겠어. 자 메탄 13번은 그냥 성공? 그러면 13번 메탄 누가 동이냐?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그렇구나. 맛있게 먹었어? 아, 너 먹자.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ABC, 같은 종류의 초콜릿. 됐고, 학생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1 이상? 몇 사탕? 초콜릿? B가 받는 거 초콜릿이 1 이상? 학생 C가 받는 개수와 초콜릿 개수 합은 1 이상? 근데 이거 수초 이 새끼야 몇 번 푸냐 하 뒤지게 막 씹는 진짜 일단 얘가 아이디어가 뭐냐면 얘가 일단 이거 한 개 이상 받는다 그러거든. 네. 그리고 얘는 이거 한 개 이상 받는다 그러거든. 네. 그리고 얘가 있잖아 이거랑 이거 합쳐가지고 한 개 이상은 받아야 된대. 네. 그러면 이 다가 핵심이었잖아. 이 다가 뭐였냐면 적어도 한 개는 받는다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와사포로 가잖아. 하나도 그렇지. 전체에서 C가 아예 못 받는 그래서 얘가 일단 한 개 척 받는다고 해서 말이 죽어가지? 얘도 한 개 받는다고 해서 말이가 되게 죽어가지? 그럼 일단 이거 나눠주는 거야. 이거 나눠주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다섯 개 주는 거야. 그래서 A 플 B 플 C가 5인 거니까 C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도 주는 거지, 얘도. 그러면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가 될 거야. 네 개만 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하늘 그랬지. 이게 뭐지? 됐어요. 됐어, 그러면? 네. 어, 4번이 있네? 메탄 4번. 가훈아, 메탄 4번. 아, 4번 뭐가 질문이야? 너는? 네. 저거 74번 하거든. 74번 하다고? 네. 어, 알겠어. 한번 해볼게. 그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6번 이동하기 1,3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1,3에 도착하려면은, 일단, X축 방향, 이거 가고, 이거 가고, 이거 가고, 이거를 일단, 아, 이렇게만 하는구나. 여기. 한 번 가고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상쇄가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그렇지? 이거랑 이게 있는 거, 그렇지? 이게 있고, 혹은 이거 똑같은데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 그래서 이거 나열하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얘가 6팩이 같은 게 몇 개 있냐면 세 개, 두 개. 이렇게. 그러면 이게 60인가? 60? 맞지? 이거 720이잖아. 720을 이거 12로 나왔으니까 60 되겠고 그 다음 얘 한번 해보면 얘도 자 이거 되는 거니까 4개? 6팩을 4개로 나오나? 맞죠? 보면은 30인가? 답은 아닌가? 근데 이게 네 번 만에 가는 거 그러니까 네 번 만에 가는 것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문제는 내가 헷갈린 거야. 그 문제는 뭐라고 조건을 내리냐면은 처음으로란 말이 있었어 그건. 아... 이거는 중간에 1,3을 도착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처음으로가 달려있으면은 처음으로 안 도착한 것들을 다 제외를 해줘야 돼. 근데 그 말 없으니까 중간에 1,3을 도착하든 말든 관심 없는 거. 나를 봤는데 최종 목적지가 거기인 거 아니야. 되겠어? 네. 아, 그럼 나 체크를 하고. 그게 의심이 들었던 거구나. 근데 너 왜 출발 안 했어? 하, 이 새끼 진짜. 기다려라, 뒤졌다 숫자. 내가 적수도 너건 내가 챙겨올 숫자. 자, 15번이에요, 15번. 15번은 가은이, 도훈이, 서호, 하, 거참 세상에 무슨 뭐 어려운 거 넣은 것도 아니고 수능 특강 그대로 넣는 데냐. 자, 15번 갑니다. 자, 뭐가 질문이야, 이거? 자, 다섯 명의 학생이 있어. ABCD가 있어, 이렇게. 얘한테 뭐 주는 거냐면 컴퓨터 용사한테 11자를 준대. 컴사 11개. 괜찮지? 컴사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도 준다.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를 줘보자.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가 9개라고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자, 수정 테이프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대. 다섯 명의 학생이 컴퓨터 사이펜의 개수는 각각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이거 1 이상 놔둬주면 돼. 컴퓨터 사이펜의 개수는 학생 B가 받는, A가 받는 게 B보다 두 배 더 받는데? 이거는 했지? 가능하지 않았어? 가능 돈 했어? 가능 했어? 성공했어? 네. 가능했어? 아, 네. 그럼 나만 한다 그냥? 나만 해도 되지? 네. 가는 15번이니까 그냥. 다섯 명의 학생이 받는 수정 테이프의 개수는 각각 3 이하래서 점은 A랑 B랑 C랑 D랑 E는 일단 3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학생 E는 학생 D보다 수정 테이프를 두 개 더 받는다는데 D가 있잖아. D가 E보다 두 개 더 받는다. 아니 E가 더 받는 거. 괜찮지? 그러면은 끝난 거 아니야? 나도 누가 뛰겠다고 얼마나 많이 해. 별로 안 걸리잖아. 해볼까 한번? 어떻게 할 거냐면 2가 D 플러스 2라고 그랬잖아. 테이프해. 테이프 하자고. 테이프 하면은 A랑 B랑 C랑 C랑 2가 D 플러스 2라고 그랬으니까 2D 플러스 2 해가지고 이거 수정 테이프 9개를 지금 나눠주는 상황이라. 괜찮아? 응. 자, 그럼 2 넘겨. 2 넘기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ED가 7이라고 했으니까. 끝났네. 이게 지하철 걸려있으니까 개수 달려있으면 케이스 플러스 그랬지? D가 될수 있는 거 뭐였지? 0일대랑, 1일대랑, 2일대랑, 3일대. 해가지고 세면 되겠네. 뭐로 이게? 말기만 해서 하면 되죠. 하! 말기를 못하더라. 한글로 돼있구만, 그냥. 이 새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 괜찮지? 네. 아, 근데 당연히 지금 제한 조건이 3 이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자 쓰면 안 되는 거고 뭐 노각되는 게 뭐 제일 빠를 것 같긴 해봤지? 그냥 3, 3, 1 낙수효과 3, 2, 2 이 케이스밖에 없거든? 해가지고 너 나열하는 거 3개 너 나열하는 거 3개 해가지고 6개 이거 노가는 게 낫겠지? 중복적 공유 못 쓰니까. 근데 뭐 이것도 알려줬어, 분명 저번에. 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특히 이거 이하 조건 걸려있을 때, 맞지? 이거 이하 조건. 걸렸을 때, 졌다 뺏기 아이디라고 사용해보라고. 졌다 뺏기. 봐봐. 지금 7개를 줘야 되거든? 7개를 줘야 돼. 뭐 하는 거냐면, 얘한테 3개씩 나눠주는 거야. 3개씩 그냥 나눠줘. 알겠지? 아, 나눠준다. 졌다 뺏기. 다 나눠줬어? 나눠줬어, 이렇게? 나눠준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얘가 지금 다 3개씩 받은 거야, 이렇게. 얘네가 3개씩, 저거, 컴사를 다 3개씩 받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7개만 줘야 돼. 그래서 두 개를 삥 뜯자고. 알겠어? 네. 3개씩 주고, 두 개 삥 뜯어. 그게 이렇게 준 거잖아. 네.
바꿔주고, 아. 이건 똑같다. 됐어? 네. 어, 해가지고, 다시. 내가 똑같이 어떻게 나와. 네, 저번에 알려줬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지? 이하 조건이 걸려있으면은 줬다 뺏겨서부터. 그, 뭐지? 4월 모의고사, 그 맨 마지막 문제 어떻게 풀어요? 몰라, 못 봤어. 네? 못 봤어. 아니, 안 보이셨어요. 어, 귀찮아서. 아, 주목자 문제구나. 열심히 도감이 꼈겠구나. 근데 보니까 쉬워 보이던데? 아니. 또 맞췄어? 뭐, 4월 마지막 문제. 맞춘 사람 듣는데 진짜? 얼마나 쌍 잘하는 애도 못 맞췄어요. 진짜? 걔가 못하는 거겠지. 걔 잘하는 애라고 하지 마. 못하는 거 저예요 저. 아 너 얘기였어? 아 못하네. 자 그럼 세 개 이제 1이면은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제 오는 거거든. 맞지? 어 5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얘도 노 같으면 될 거야. 노가 날 때요. 뭐 얼마나 걸린다고. 다섯 개 주는 거잖아. 낙수효과, 낙수효과. 하나? 낙수효과 하면은 제일 큰 게 3, 2, 0 되는 거야. 3, 2, 0. 3, 1, 1도 있는 거야. 괜찮지? 3인 거 끝났으니까 2, 2, 1. 이렇게 조합했네. 되는 거니까 얘도 나열하면 6개, 3개, 3개 해서 12개. 자, 다음 거. A뻘, B뻘, C가 2인 거는 그러니까 공식 쓰면 되지. 이거는 3H가 되겠고. 다음. 3이네? 쏘리? A뿔, B뿔, C가 3이지? 저 2라고 했으니까. 해서 3이 되겠고. 저게 3이 되면은 A뿔, B뿔, C가 1 되는 거니까 이거 3개. 해서. 괜찮지? 자, 해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얘는 이건 그거 쓰면 안 된다, 이거 쓰면 안 된다, 저도 팩 쓰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왜 안 되는지 한번 느껴보면은, 봐봐. 얘, 얘 갖고 올게, 얘 갖고 올게. 세 개씩 줬다 쳐봐. 세 개씩 줬다 치면은,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이 되거든? 얘네들이 지금 세 개씩 가는 거야, 이렇게. 얘네가 지금 세 개씩 가는 거야. 어. 근데 지금, 다섯 개를 줘야 되는 거니까 몇 개를 삥 뜯어야 되냐면 네 개. 네 개를 삥 뜯어야 되는데 세 개씩 밖에 없잖아.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괜찮겠지? 물론 여기서 여섯 권을 다시 걸면 되긴 해. 여기서 네 개 삥 뜯을 때 400, 040, 004만 안 되기 때문에 세 개만 제외하면 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느낌이야. 아 이거 뭐 어렵다. 세상에 이거 어려웠니 이게? 허를 깨물어주면 안 되겠네. 공손하게 부탁할게. 어. 그치? 야, 빨리 가야 되고, 지금 권수형이 또 지금 그냥 쉬는 시간 존나 기다리고 있어. 문제 한번 풀 때마다 시간 네 번 보는 것 같아. 어. 형, 미안해. 다음 해부터는 여기다 시간 걸는 거야, 알겠지? 어. 다음 해요? 어, 다음 해. 어. 무슨 뜻인지 알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야. 자, 지금 시험 끝났고. 아,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아. 16번 정색해. 뭐예요? 어? 다음 뭐예요? 나 안 풀어봤는데 어 근데 16번 너희가 틀릴 리가 없으니까 한번 너희가 맞지 않을까? 말해봐. 야 일단 16번 정답 뭐야? 나온 거 말해줘. 근데 두 번 했는데 두 번 반응도 나왔는데 야 일단 16번 정답 뭐야? 질러 치성아 몇이야? 97? 어 저도요. 97? 맞아요? 어 97이래. 와. 자 오케이. 자 97 브라보! 아, 말했잖아. 내가 97이라고, 내가. 자, 97 풀었고, 17번. 다시 끝난 거예요. 어, 당연하죠. 아, 형아 대답 말해줘서. 형아 풀었어. 어, 다 간. 형아, 9에 20제곱, 이거 뭐가 궁금한 거냐? 그거요. 어. 20제 2에 10에 2제곱 곱하기 1000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어? 어. 16번 풀어봐야 돼.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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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다음 거 가겠습니다. 이건 나의 문제. 숙지곡입니다, 숙지곡. 아, 플러스 원? 어, 알겠습니다. 개꿀. 신성모, 숙지 15분. 뭐가 질문이냐, 한번 해봐. 어디다 말하지만 문제는 이상하지 않아. 대체 누가 이상한 것 같고. 자, 그 A가 1분 3까지 있는 거고, 맞지? 어, 그 다음에 B는 N 이하에, 어? N은 5 이하에 자야 돼. A랑 B의 여집합이 서로 배만 섞어야 되는 거 모두 다 잘 모르겠어. N 이하에 자연스러운 거. 아, 그래? 하, 진짜 문제 똑바로 안 읽네. 한번 기다려라. 19번은. 저요? 어. 이거. 어. 못하겠어요. 죽어. 자, 일단 조건 P가 조건 이거. 충분 조건이. 어.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 작단지야. 조건 P가 더 작단지야. 조건 Q에 포함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진리집합을 표현하면은 Q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P를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Q는 여기서 표지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라고 포함돼야 되죠. 네. 거기까지 해석했어? 거기서 P가 뭐라고 그랬냐면 P가 이거거든? X는 A야. 하나 있어. 하나. 네. 그리고 Q는 어 그거 이제 하면은 x-2에 x-b해가지고 0 이하가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q가 p를 포함하는 모든 자연 그 주사위 순서상 을 찾으라는 거야. 네. 허 새끼야. 아 진짜 야 주사위 중에 던졌으면 둘이 표 그리다가 한 20만원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야 나랑 진짜 주사위 던져버려 진짜? 어? 어 답 나올 때까지 한번 던져볼까 같이? 자 한다. 그럼 이거 a라고 치고 이거 b라고 치고 아 진짜 뭐 어렵다고 생각해. 야 A가 1이라고 쳐봐. 1 야 이거 포함하는 거 B 이득 찾는 게 맞아. 그랬어 드디어. 어 그렇지 1. 어 그래 그래 근데 사실 이게 한 거긴 한거지. 2는 2만 되나요? 그렇지 2만 2는 2만 되잖아. 안 되잖아. 나머지 안 돼요. 그래 어 네. 그럼 2 넣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되지 않냐? 네. 다 돼요. 거기 서는 거야, 이거. 꽤 쉽잖아. 됐어? 네. 자, 하도록 하고. 자, 20번까지 하고, 눈치 보여가지고 빨리 쉬어야겠습니다. 자, 20번은 가은이랑 성호가 되겠습니다. 와, 이거 거의 성호 개인 보충급인데, 이거? 아니지. 자, 가은아 또 20번은 또 어떤 동사니? 어. 아, 문제가 이해가 안 돼. 아, 문제가 이해가 안 돼? 그치? 모든 질문이 다 이해가 안 된대. 어. 언제나 강조하지 마, 가나. 이건 전부 다 한글로 돼 있단다. 얘 상자에는 이식의 구슬을 유미해가지고 한 거.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아니야. 어, 그게 뭐예요? 그거 뭐가 바뀌어 보이냐. 그게 그래야 나와. 나도 하도 안 나와서 너가 얘를, 물론, 물론 이해는 해. 이해는 해. 자, 이런 느낌? 봐봐. 얘 있잖아. 이 상자 20, 상자에다가 공 20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조합을 썼으니까 이 공은 당연히 서로 다른 거야. 괜찮지? 어, 봐봐. 얘를 증명하래. 해봐, 봐봐, 해봐, 해봐, 해봐. 이거 제곱합이잖아, 이거. 맞지? 제곱합이라고. 이거. 제곱합 되는 거니까. 해봐. 그럼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K랑 0부터 10까지 넣으면은 10시 0 더하기 아 10시 0 곱하기 10시 10 더하기 10시 1 곱하기 10시 9 더하기 10시 2 곱하기 10시 8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괜찮지? 자 공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면은 봐봐 이러고 있는 거야.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상자 상자 안에 서로 다른 공이 서로 다른 공 A, B, C, D, E 해가지고 모두 이게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 10개의 공을 꺼내라고 했었어? 10개의 공? 20개 중에 10개의 공을 꺼내래. 괜찮지? 네. 그럼 자 여기서 10개의 공 꺼내는 경우에서 뭐야 그럼? 20시 어 20시 그럼 하자 없지?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된다. 뭐에서? 10? 10?
그런 거니까 얘네를 이렇게 하자. 이 A, B, C, D, E 해가지고 얘를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거야. 열 개씩. 뭔지 알겠어? 아, 여기 열 개의 집단이 있는 거야. 열 개. 괜찮아? 다시 한 번. 얘를 열 개의 집단으로 나누겠다. A, B, C, D, E, F, G, H, I, J 해가지고 열 개의 집단 나누고 네. 또 오른쪽도 나머지 열 개. 나머지 10개로 이 집단을 나누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또 10개를 뽑아내자는 거지. 예컨대 여기서 10개를 뽑고 여기서는 그치 여기를 뽑는 거지. 여기서는 9개 뽑고 여기서 8개 둘이 이지를 하자는 거지. 그럼 결국 봐봐. 당연히 이렇게 뽑는 것도 결국 이 집단에서 10개 뽑는 거고 이게 다 합쳐가지고 10개 뽑는 것도 이 집단에서 10개 뽑는 거고 똑같을 거라는 거지. 네. 괜찮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10시 10 곱하기 10시 0 뭔가 되겠지. 10시 9 곱하기 10시 9가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랑 경에서 같을 것이다. 네. 잠깐 이해 못해서 다시 설명할까? 네, 지금 저기 실이 있는 게 팀을 나누는 걸 곱하고 거기 팀 나눈 거를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말해줘. 그 계산을 하는 게 이거 계산하게? 팀을 나눈 거 하고 나눈 팀에서 열정 뽑는 걸 포함한 거예요? 그렇지, 팀을 나누는 경우에서는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 팀을 나누는 경우의 수가 1이라는 거거든? 팀을 나누는 경우의 수가 1? 그래서 뭐 이렇게 봐서 해주면 되나? 이렇게? 좀 작게 좀 해볼까? 작게? ABCD가 이렇게 있다 처음. 자, 여기서 두 개 뽑을게. 두 개 뽑을게. 두 개 뽑는 경우수가 45 동의하지? 아니 동의하지? 그래서 누가 아이디를 이렇게 짠 거야. 한번 느껴봐. 직관적으로 느껴봐. 여기서 두 개 뽑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할게. 하나. A랑 B랑 C랑 D를 그냥 한 팀으로 할게. 각각 한 팀으로 할게. 괜찮아? 응. 각각 한 팀으로 하고 두 개씩 쪼개는 모든 경우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팀 한 팀 이렇게 할게 그냥. 얘네 한 팀 얘네 한 팀. 그리고 여기서 두 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고 0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0개 뽑고 두 개 뽑는 경우가 전체에서 두 개 뽑는 경우랑 똑같지 않을까? 다시 보여줄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 다시 얘 여섯 가지 괜찮지? 내가 내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야. 분명 전체 개수가 똑같을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나? AB가 있어. AB팀 쪼갰고 CD팀 쪼갰어. 괜찮지? 그리고 여기서 두 개 뽑고, 한 개 뽑고, 여섯 개 뽑고, 두 개 뽑겠다. 그러면 전체 경우수랑 같을 것? 봐봐. 여기서 두 개 뽑는 건 A, B 한 가지. 여기서 여섯 개 뽑는 건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나누고. 여기서 한 개 뽑는 경우에서 두 가지. 여기서 한 개 뽑는 경우에서 두 가지. 네 가지. 여기서 여섯 개 뽑고, 여기서 두 개 뽑는 경우에서 한 가지. 해가지고 1 더하기 4 더하기 1에서 6까지. 근데 그러니까 가서 네 질문의 핵심인 그 선생님 이거 분할하는 경우에서도 나눠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지 말자. 그럼 중복 발생할 걸? 중복 발생할 거 봐봐. 내가 만약에 A씨랑 B를 나눴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2, 0, 1, 1, 0, 2 이렇게 될 것인데 분명히. 나오네. 괜찮아? 그럼 여기서 어떤 중복이 발생하냐면 봐봐. 여기서 두 개 뽑고 0 개 뽑는 게 지금 A, B를 뽑는 경우에서 맞지?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는 것도 A 뽑고 B 뽑는 저랑 중복이. 그러니까 분할하는 경우에서는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생기면 된다고. 됐어? 응. 나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헷갈렸었는데. 자, 넘어갈게. 20번.
자, 몇 개 안 남았네? 어, 거의 다 했네? 자, 얘들아, 고생했고, 아, 씹고 가겠습니다. 손으로 해봅시다. 정확히 19분, 아, 9분에 나갔어.
배고픈데 줘야겠다. 아니 11시 방향으로 3시 끝나면 뭔가 3시가 되면 하루가 다 지난 느낌. 어 맞아. 가면 왜 오늘 최선 안 갈래? 야 나 그거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씨 나 안 갈 거야. 안 가는 거 어렵고 다 끝났어. 난 같이 저녁 먹어줘. 나 오는 거야? 응. 나 부지런 오려고. 그 어제 얘기했잖아. 야 우리 어제 봤어? 그저께 봐. 우리 어제 안 만났어. 금요일이지? 응. 그때 자. 최대한 먹을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슬프다. 집에 가서 먹으면 문제가 있지. 응. 최신적으로 먹어. 가면 나 오기 전에 아, 문 갑시다. 잠깐 한번 갑시다. 영덕 갑시다, 영덕. 쌤. 어. 저 16, 17. 16, 17. 영덕. 16, 17? 지훈이야. 자. 공부해라, 지금 얼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고요? 응, 얼마 남았다고. 아, 시험이요? 16번.
네, 그 안에 16번 뭐가 있는 거냐? 16번. 일단 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다 자연수라고 했고, 어, A가 짝수. 그리고, 어, B가 C. 그래서, 엄마 하나 그거 같아, 그냥. 쌤. 어. 근데 B랑 C랑 같을 때랑 B가 C보다 큰 때로 나눠야 돼요?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을까? 두 번 풀어야 되잖아요. 두 번 풀어야 돼서 피곤할걸? 나 이거 바꾸고 싶은 거 한 건데, 이거를 식으로 바꾸기는 우리가 배웠지, 옛날에. 옛날에 아니고 뭐 최근이야. 며칠 이런 거 다 시간에 배웠어. B를 이렇게 하는 거야. C 플러스 N으로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N이 0이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이제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를 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또. 맞지? 그래서 B 대신에 C 플러스 N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풀면은 끝난다는 거지. 그렇죠? 뭘 몰라서. 아, 뭐, 아, 만약에 모르면 누가 틀면 되지, 맞지? 네. 누가 틀면 됐어, 그러면? 네. 아, 오늘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자, 영덕 17번은 도금이랑 가은이가 되겠네, 17번. 하, 무슨 스노트가 뭔지 전당에 물어봐요, 진짜. 내 일이랑, 야. 한번더 풀어야겠는데? 스노트가? 자, 1부터 10까지 자네가 적힌 11개의 부트들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한 개의 부트를 임의로 꺼내서 시행을 하겠지. 어우, 진짜. 선생님, 허리 부러졌다. 너는 아직도 이불 덮고 있는데 대신 맞을래, 진짜 한 번. 나 싫어가지고. 아, 진짜 매일. 나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어? 코로나 아니에요, 성우? 누가, 누가, 성우? 네. 그냥 보내야지. 나 성우는. 집까지. 코로나도 성우는 피해갈걸? 아. 네가 코로나라 생각해봐. 아, 가기 힘들어요. 맞지? 어, 그렇지. 아니, 그 숫자를 제대로 찾아야 될 것 같아. 성우를 빨아먹는다고? 있을까, 그럴게.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해. 코로나가 성우 걸렸다. 맞아. 그럼 1부터 10일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게 있대요. 5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n인 수가 적힌 구슬이 나오는 조건을 an. 하지? 자, an이, 어? 얘 뜻이 뭐냐면, 약수의 개수가, 아, 약수의 개수가 n. 하지? 뭐야? 또, b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2, 3, 4, 6, 8, 9, 10, 이렇게 해서 7개. 자, AN과 B 여집합이 서로 배반인데 노력하는 거. 그럼 B 여집합도 없겠다. 자, 일단 B 여집합은 여기 없는 거. 1, 5, 7, 11. 네. AN과, 찾으래? AN과 얘가 배반이에요, 배반. 한마디로 너랑 너가 공식하는 거. 만족하는 N 처줄. 뭐야, 뭐가 어려워. 모르니? 어려워, 이게 세상에 진짜? 아, 진짜 죽빵이 그냥. 죽빵이 날아간다, 일단. 자, 야, 약수의 개수가 N인데, 맞지? 약수의 개수가 N인 걸 AN이라고 하는데. 찾지 않다, 일단. 자, 간다. 일단 이 1부터 10일까지 있잖아, 맞지? 1부터 10일까지가 약수가 몇 개인지 찾자. 얘네가 약수가 몇 개인지 찾자. 모르는 거 아닌가. N이 될 수 있는 게 또 1부터 5까지라고 했다는 문제에서. 자, 이 약수 몇 개지? 한 개. 얘는?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네 개. 두 개, 네 개, 세 개, 네 개, 두 개. 괜찮지? 네. 한다. A 1 구한다.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거. A
에이, 이런. 맞아? 응, 그렇게 알려줬어. 약수의 개수가, 맞지? 약수의 개수가 1인 놈들이 A야. 응? 맞지? 1인 약수의 개수가 함께잖아. 어? A2만 다? 약수의 개수가 2개인 놈들 찾으래. 누구야? 2랑, 3이랑, 5, 7, 11. 2, 3, 5, 7, 11. 2, 3, 5, 7, 11. 괜찮지? 다음. 약수의 개수가 3개인 놈 찾을게. 약수의 개수가 3개인 놈? 3개인 놈은? 4, 9. 응, 4. 다음. A4. 4개인 놈은? 이거? 6, 8, 10? A5는? 보니까. 됐지? 얘랑, 얘랑 맞지? 안 겹치는 놈들 찾으래, 이 중에. 누구야? 4, 9. 4, 9? A, 3. 3? 이거? 어, 얘랑. A, 3. A, 4도 안 겹쳐? 어, 진짜 얘도 안 겹쳐? 응. 얘도 안 겹치지? 네. 어. 3, 4, 5, 10. 가만히 앉아, 불만지기. 없어요. 없어? 되겠어, 그러면? 응. 도움이 되냐, 그러면 이거? 알았어. 넘어갈게, 그러면. 다음 18번 가겠네, 18번. 18번은 뭘까? 18번은. 도대체 무대 뭔가? 아니구나. 18번. 희진이, 소영이, 누구니? 어. 영덕이네요? 어, 영덕. 정답 1번. 아니, 저거 4번, 4번, 4번. 가자, 이거 작년 수토? 작년 수토 레벨 3. 자, 다음 수토 레벨 3는 자연수 A, B, C, D, E, F의 순서상 계속 가래요. 자연수가 일단. 자연수가 되는 거고. 뒤지게 맞을래, 진짜, 너. 아, 진짜! 야, 넌. 아우! 잘 걸린다, 진짜. 의사 될게요. 어, 맞다고? 의사 될게요. 아, 의사가 된다고? 그래. 잘 부탁한다. 너 의사가 되면은 선생님도 검사가 될게. 서로 도움을 주자, 알겠지? 제가 안 걸리겠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의사가 되면은 성호 안에 붙어있는 코로나 좀 치료 좀 해줘. 코로나가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 성호 때문에. 어. 아, 한다, 이거. 일단, 얘가 A, B에서 이 과룡 곱하기 18이라고 했거든? 18이라고 했고, 그거는 적당히 뭐 여기까지 묶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 일단 세 개가 짝수라고 했고, 적어도 세 개 짝수라고 했고, 다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뭐, 이 정도 직관이 있어야 될 거야. 그럼 봐봐. 너는 일단 다 1. 채소가 1인 거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 4 이상이야, 바로. 맞지? 당연히 바로 4 이상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지. 봐봐, 이거 많이 했던 거지? 자, 3개 곱한 게 18이야. 즉, 이 자연수를 분배를 해주라는 거야. 알겠지? 네. 적당히 얘 고치셔가지고 저 새끼를 나눠주세요. 되겠지? 네. 오케이, 그러면은 나눠주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지. A랑 B랑 저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 저 괄호는 18의 약수다. 괜찮지? 네. 어, 거기까지는 다 상식.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쪼개서 나눠줄게. 괜찮지? 나눠준다. 그럼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면, 첫 번째 케이스 간다. 첫 번째 케이스. 1, 18, 1, 4. 자, A, B를 퉁쳐가지고 일단 하나의 숫자만 줄 거야. 괜찮지? 네. 어, 두 개로 쪼갤게. 1, 18.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뭐 있어? 2, 9. 어, 2, 9 괜찮아. 맞지? 어, 또? 어, 3, 6. 또? 없어. 내가 4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지? 네. 자, 그럼 이거 세 개만 풀면 돼, 이제. 알겠지? 야, 쉽잖아, 이제. 세 개 풀면 돼, 문제. 너 합동 어려울 거 없지 않냐? 합동하잖아. 어, 케이스만 잘 나누면 돼, 결국엔. 그래서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내도 한계가 있어. 자, 이제 문제 세 개 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얘랑 얘를 곱한 게 1이래. 그럼 A가 몇이 되어야 돼? B. B는? 4.
거기 돼야 되지. 그렇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몇이 되는 거지? 18이 돼야지. 18이 돼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짝수, 홀수 나왔으니까 당연히 짝수, 홀수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 야, 적어도 세 개가 짝수라며. 야, 이 중에 적어도 다 홀수잖아. 이 중에 세 개가 짝수가 될 거 아니야. 결론이 뭐야, 그냥? 다 짝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지? 세 개만 짝수가 한 개 홀수가 될 수 있나? 안 되지. 그럼 당연히 다 짝수인 거야, 그냥. 아, 되게 중요한 결론이지. 어려운 거 아니라고, 답이. 그래서 너 다 짝수야. 다 짝수야. 그래서 치환해서 풀면 되겠지. 자, 치환합니다, 이거. 치환하면은, 자, 이거 C2N 플러스 E, D2N 플러스 E. 다 하면은, 뭐 되겠지? 다 아무 생각해, 그냥. 한번 쓴다, 그냥. 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 플러스 E 프라임 플러스 F 프라임. 오, 역광선수. 야, 역시 중복 조합의 시민. 자꾸 자기가 중복 조합의 신이래. 봐요. 내가 시민으로 강등했어. 맞지? 야, 선생님도 그 중복 조합의 동네 삼촌 정도 느낌으로 부르고 다니는데. 아니, 선생님. 맞지? 그러니까 시민으로 강등, 알겠지? 우리 학원에선 시민이야. 네. 알았어? 야, 선생님 동네 삼촌으로 불러야 되는 거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니들. 뭐 할래? 동훈아, 중복자로 뭐 할래? 중복자로. 찌끄레기 어때, 찌끄레기? 중복자로 찌끄레기 이런 게 괜찮은 거 같아. 괜찮아? 성우, 중복조합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떠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지? 그래서 이거 풀면 되나 봐, 맞지? 83입니다. 되겠고. 자, 그러면은 얘 세면 되겠다. 얘 세자, 얘. 자, 얘 세면. 얘가 일단 A랑 B가, 맞지? 2, 1이 되느냐? 1, 2가 되느냐? 두 가지 케이스 있는 거지. 그렇지. 응? 두 가지 케이스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다가 2라고 써놔. 자, 그러면은 다 써보자. 그러면 여기서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9가 되나 봐. 괜찮지? 야, 그럼 적어도 세 개가 짝수라고 그랬잖냐? 그러면은, 그냥 두 개가 짝수인 건 말이 안 된답니다. 맞지? 세 개가 무조건 짝수가 돼. 괜찮지? 한 개 짝수인 건 말이 안 돼. 세 개 짝수 돼야 된다 했으니까. 그럼 두 개가 되느냐? 두 개 안 돼. 그럼 두 개라는 것은 나머지 두 개가 홀수라는 건데, 짝짝 홀홀은 짝이 나와야 돼. 아, 필연적으로, 아, 짝수가 세 개는 나와야 돼. 이 케이스 바꾼다. 그래서 당연히 뭐 해야겠다? 고르는 거지? 아예라는 경우에서 혹은 홀수를 고르는 경우에서 네 가지가 돼, 맞지? 자, 그래서 이거 세면 될 것 같아, 이거. 추가해서 세면 되지, 이제. 아, 그러면 20프라임 1, 20프라임 1, 20프라임 1, 3, 이거는 2니까 5 넘겨서 4 해가지고 2로 나누면 2. 그래서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F 프라임. 치환해? C는 짝수인 거니까. 잠깐만. 아, 이거 짝수구나. 네. 미안해. 하지 마. 6이야? 7이야? 2야? 1이야? 네. 아, 미안. 하지 말고 하겠지? 진정해. 네 개야,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4 됐다. 다 왔다, 이제. 자, 이제 세자지. AD가 일단 1, 3이랑 4들, 맞지?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하고, C뿔, D뿔, E뿔, F가 6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짝짝짝 해야 되네? 짝짝짝짝. 맞지? 말이 안 되네? 맞지? 짝수면 다, 최소가 2, 2, 2, 2면 돼. 6 된다고 했으니까, 불. 맞지? 맞아, 불. 아, 답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88? 네. 아, 됐다.
여섯? 어, 여섯? 특별히 해가지고 특별히? 어, 좀 높여줘? 그 코보다 낫잖아. 네. 어. 이제 18번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을 하겠습니다. 19번 합시다. 19번. 네, 19번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어.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자, 20번은 어, 희진이랑 성호. 자, 1, 2, 3, 4, 5, 1, 2, 3, 4, 에서 어, F1 더하기 F2가 4고, 치역이 3개. 난이도가 중은 아닌데. 치역이 3개. 어, 이거 작년 스톱 레벨 3인데, 이것도. 자, 일단, 여기서 F1 더하기 F. 2가 4라고 했으니까. 자, 혼자. 일단 이 케이스 나눌 수 있지? 어, 뭐 있지, 이거? 3일? 어, 또? 어, 맞지? 그래서 이거 3개 풀면 돼요. 괜찮지? 자, 3개 풀자. 그럼 일단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4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이거를 일단 3, 1을 보내게. 3, 1 3 그리고 2가 1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됐고. 자, 둘 다 2로 가는 거. 얘가 2로 가고 얘가 2로 가는 거. 어, 그리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3로 가는 거. 그치? 자, 근데 얘랑 얘가 아마 경우수가 똑같은 거라고 기대가 되나? 네. 맞지? 어, 맞지? 중국에 간 거니까. 그래서 얘 안 되고, 얘랑 얘만 되게. 출발. 자, 이거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자, 이거 아이디어가 뭐였어? 어, 여기서 치약이 3개래. 치약이 3개. 여기서 3개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 아, 그러면은, 맞지? 뭐야, 또 이거? 그렇지. 치약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상. 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분할분을 의심해야 돼. 얘 분할분. 맞지? 그래서 분할분할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이거 봐봐. 같이. 그럼 이게 2, 4, 5를 몇 개로 분할해야 돼? 2, 4, 5를 몇 개로 분할해야 돼? 3에서 가요. 진짜네. 진정해. 화내지 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맞지? 친구였으면 받았을걸? 내가 돈이었으면 존나 받았을걸, 맞지? 왜 고인했다며? 그렇지, 간다. 이 세, 3, 4, 5를 분할할게. 몇 개 팀으로? 세 개 선택받아야 돼. 나 한 개 선택받았거든? 두 개 팀. 어, 두 개 팀으로 분할하면 돼. 라고 하면 틀린 거야. 또는 세 개 팀. 그렇지. 얘를 두 개 팀으로 분할해서 1, 3, 4 중에 두 개 선택해가지고 보내는 거랑 얘를 세 개 팀으로 분할해가지고 2를 포함한 나머지 두 개 골라가지고 보내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레벨스가 어려운 거야. 간다. 첫 번째 두 개 팀 분할 알겠지? 두 개 팀 분할 하면은 어, 2, 1로 분할해야 돼. 맞지? 2, 1 분할해야 돼. 자, 그러면 세 개 이제. 자, 그럼 이 중에 얘 세 개를 두 개 한 개로 분할하는 거니까 3씨?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을 주변 3씨 이하면 이렇게 묶인다는 거지, 이렇게 맞죠? 됐어. 세 개 분할아 분할한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보내야 되는 건 1, 3, 4 중에 치역 두 개를 설정해야 돼. 맞지? 어, 그래서 3P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나 선생님은 조, 어, 순위를 안 쓰잖아. 세 개 중에 두 개 뽑겠습니다. 3C 그러니까 이게 이거 먼저 뽑고 있어야 되는데 치어 뽑기 치어 뽑기 분할까지 했고 자 뽑았다고 치면은 이제 이 두 개를 나눠주면 돼. 몇 가지? 어, 이렇게 해서 이 1 분할 끝. 다음 세 개 팀 분할하자. 아, 어, 그렇지. 세 개 팀 분할. 하면은, 어,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한 가지밖에 없지, 당연히. 3분자, 4분자, 5분자, 3분자. 그래서 1이 바로 분할인 거고. 네. 됐고. 그럼 이렇게 쪼개진 놈을
여기 중에 꼭 골라야 되는 거는? 어, 아, 저 취업 거는 까만 게 있는 거. 골랐으면은 이렇게 뽑아줬으니까. 아, 나와주셨네요. 선택. 그래서, 됐다. 순화된대. 그 작년까지 7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됐지? 네. 어. 자, 그럼 이거 하자지. 자, 이거. 어, 얘는 일단 첫 번째. 뭐 같냐면. 아, 근데 얘는, 얘도 이제 분할하면 되거든? 이 세 개를 분할을 해. 몇 개로 분할해야 되지? 어, 한 개, 두 개, 세 개로 분할하면 돼. 괜찮지? 가서 써볼게 한번. 솔. 어, 한 개 분할하지? 한 개 팀 분할. 어. 나머지? 이게 첫 번째. 어, 두 번째가 두 개 팀. 하고. 세 번째가, 어, 세 개 팀 분할하면 돼. 괜찮지? 근데, 이거는 뽑아서 3에 3대를 타고 그 다음에 몰릴 때 돼요. 이야, 손이지 기가 막힌데. 야, 근데 심리에서 좀 올려줘요. 어, 소시민.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중국 조합의 소시민 좀 이거 부를게 이제. 알겠어요. 어, 오, 야, 그걸 바로 직관적으로 받아줬어. 귀족 맞대요, 귀족. 귀족? 네. 부족, 부족해 그냥. 저기 사바나에 있는 부족 정도 알겠지? 중국 조합을 쓰는 부족인 거야. 그래서? 어. 여섯 건 괜찮지? 그렇지. 이 3, 4, 5, 치약기 선정하는 거지? 치약기? 이씨? 얘가 이제 치약 고르는 거고. 얘 골라 다 치고, 2, 3, 4, 5를 다 보내는 거야. 어, 3의 세제고 맞지? 3에 3줄 그냥 막 보내고 1과 3에만 몰빵되는 것들을 다 진행해줘. 그럼 너 1, 3에 몰빵, 1, 3에 몰빵, 1, 3에 몰빵 2에 3주고 이렇게 해서 여섯 번 쓰자는 거지. 될까 보면 그래서 근데 얘는 곱하기 2 해야 되겠지? 이 두 개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 이거. 20번 정리하고 자 21번 가겠습니다. 왜 21번도 정답이 아니야? 80번 하자? 전부 나와. 어, 내가 답 나왔으니까 21번은 괜찮아. 어. 자 21번 가겠습니다. 자 21번은 어떤 재미있는 문제일까? 21번도 제일 좀 어렵지. 자 한 다음 정수라서 정수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플러스, 절대값 z 어, 플러스 5w는 14. 그러면은 x, y, z가 0이었고 w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설명 것 같아. 어, 되겠고. 자, 일단은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 일단 해보자. 그냥 이 뜻이 뭐지? 수학에서 곱한 어, 원형 등형입니다. 곱한 게 음수다. 아, 음수다. 너 곱하기를 물어볼게 내가 그러면. 세 개 다 음수거나 어. 하나만 음수다. 그렇지, 두 개가 어, 두 개가 음수다, 한 개가 음수다. 그렇지, 좋았어. 그 당연히 해석한, 당연한 해석인 거야, 그게. 맞지? 아, 당연한 거야. 어, 희진이랑 성우가 말한 거. 맞지? 이거 봤어? 어, 아, 부호가 첫 번째가 다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두 놈이 플러스고 한 놈 마이너스인 거. 이 케이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네. 됐어. 그럼 케이스 두 개 풀어. 게임 끝난다고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친절한 거야. 이게 원래 저 절대값이 0이 되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문제가 전화 어려워지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지? 아, 첫 번째 거 풀게. 그러면 다 음수라고 쳐봐. 다 음수라고 쳐봐. 해서 다 음수 x, y, z가 음수인 거. 자 그러면 뭐 없거든? 다시 선문서하고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플러스, 어, 절대값 z가 되겠고 어, 그 다음 플러스 5w는 13 되는 건데
절대로 풀지 말고, 풀지 말고, 풀면은 마이너스랑 양수가 따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불편하잖아? 그럼 바로 가자. 어, 우리가 절대 값, 자, 너는, 너랑, 너랑, 너, 그리고, 너. 맞지? 다 몇 이상이야, 그러면? 다 1 이상? 괜찮지? 어, 명 안 돼. 다 1 이상이야. 이 덩어리로 보면, 덩어리를 치환하라고. 편의상 다 치환할까, 그냥? 치환할게, 그냥. 어, 라지로 치환하자, 이렇게. 어, 너희가 편하게 되게. 하면은, 13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 쓸게. 라지 X, 라지 Y, 라지 Z에다가 W는 다 1 이상이 된다고. 괜찮지? 어, 그러면 뭐 그냥 풀면 되겠네. 자, 일단, 1씩 주고 시작하자. 1씩 주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그리고 W 프라임은 5까지 나오겠지? 어렵지 않지? 괜찮아? 어, 왜 손가락 왜 삐었어? 아니요. 어. 아, 그러면 여기, 어, 여기 있으니까 케이스 나와서 풀자. 자, 너 여기 거 풀게, 여기. 나 여기서 풀고, 어, 이쪽 거 풀면 돼. 자, 출발! 자, 여기야, 0. 0? 여기면? 72. 어, 72. 괜찮지? 72. 자, 잘 따라와, 잘 따라와. 봐봐. 자, 얘들아, 여기 0이라는 것은 마치 72가 됐어, 72 됐어. 얘네가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72가 된 거거든. 맞지? 네. 근데 이거 절대 값이라고 2 곱하면 되냐, 안 되냐? 네. 안 되지? 왜지? 다 음수. 어, 다 음수니까 그렇지. 이거가 다 결정이 되면 다 음수로 그냥 한 가지씩만 대응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2를 곱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이거 하면 안 돼. 해서 그냥 이거 경우에서 끝. 그냥. 알겠지? 자, 그럼 이거 1 할게. 1? 1 하면은 이거 0인가? 몇 가지? 한 가지? 아, 그럼. 어, 진짜 실제로 한 가지인가? 되게 재밌지 않나? 그러면? W가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지, 맞지? 네. W가 2가 되면 이게 10된다는 거지. 네. 넘기면은 몇이야? 3된다는 거지. 네. 그럼 너가 다 음수라고 그랬으니 뭐가 뽑잖아. 마일, 마일, 마일. 그치, 마일, 마일, 마일. 아, 관계밖에 없잖아. 괜찮지? 네. 어. 됐어. 두 번째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는 X, Y, Z가 부호가 뭐인 거? 뿔뿔? 마이. 괜찮지? 자, 갑니다, 그러면. 3승? 이제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네.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지?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자, 써보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플러스, 절대값 Z 플러스, OW가, 역시 마찬가지로, 13이 되나봐요. 되니? 맞지?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네. 똑같지 않나? 아, 근데 경우에서 안 됐네? 이거 몇, 21이냐? 응. 하지, 왜지? 22야? 응. 아, 내 생각, 똑같은데? 네. 얘 경우에서랑 얘 경우에서랑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어차피 똑같이 해봤자, 맞지? 그래도 X 더하기, Y 더하기 다 치환하면 맞지? 네. 얘도 13을 쓴 거 아니야? 또 한 개씩 집어넣으면 저가 똑같은 거 나온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다를 게 없는데? 아쉽다. 응, 그래도 그냥 22인 거 같아. 해서 22 넣어가지고. 어? 아, 66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랑 22랑 66 더해서 근데 괜찮을까? 네.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렇지? 됐어 그러면? 네. 아 6을 안.. 윤아 이제 이해했어? LP 어, 넘어갈게. 자 그러면은 셀이 잘못했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왜? 20번 같이 들은 사람은 있나요? 20번 왜? 셀이 6까지 안 쓰고 5까지 썼어요. B에서 4까지 썼어요.
어, 진짜? 보여드려? 아, 어. 어, 진짜 6까지 있네? 그냥 이럴 때 작가님 할 게 없어요.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어디 이럴 수가 있지? 네, 다시 풀어야 돼요. 어, 어, 그러네. 아이디어 알려줬으니까. 아, 그 문제 풀라고. 아, 네. 나는 다른 문제를 알려준 거지. 아, 미안해, 미안해, 애진아. 화내지 마. 아, 무서워. 빨리 죽어 줄잖아. 뭐지? 다음 학교 촬영하게, 촬영은? 17번. 아? 촬영고. 17번. 죽으라고? 응. 알겠어. 자, 촬영고. 그럼 19번부터는 19번. 촬영고 19번. 촬영고 19번은 누구냐? 어, 성우. 또 성우 했냐? 네. 성우야, 성우 했어? 코로나 했어? 네. 어. 그냥 아주 수축 문제를 하게 전날 못 풀고 보니까 진짜 뒤지게 맞을래? 몇인가 해볼까? FE는 일단 1등이 안 되거든? 네. FE1이 있잖아, 그치? 네. 얘가 될 수 있는 게 2. 2랑? 3. 3. 2까지. 네. 4는 되면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럼 2일 때나 3일 때나 나와서 되면 되는 거지. 됐어? 네. 어. 내가 한 번만 셀까? 네. 이거 생각해, FE는 2인 거. 자, 그럼 FE1은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 네. 그럼 얘네만 쓰면 되거든? 네. 3 몇 건데? 4 몇 건데? 아, 이렇게 두 건데? 얘랑 얘는 서로 제한 주거든. 아. 어, 이미 다 큰일 났네. 그래서 얘가 4개라는 거. 되겠어? 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슈퍼로 되겠고. 21번 갑시다. 자, 21번. 자, 21번 뭐냐? 하! 이거 뭐네? 수툭 문제. 그냥 진짜 수툭만으로 그냥 시험 봐야 됐구만. 진짜 하, 존나 빠져가지고 진짜.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냥 처음 보는데. 아, 지랄 마세요. 내가 이거 질문받은 기억이 있는데. 네, 저는 뭐 다른. 이게 수축 레벨 2에서는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난리 한번 왔는데, 이제 계속 중국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해 1열을 나열한대요. 나열한대, 알겠지? 나열한대, 이렇게. 나열할 때 여기수를 A1, 여기수를 A2, 그리고 여기서를 A3, 그리고 여기서를 A4라고 하면 될 거예요. 중복 허용. 중복 허용. 어, 뭐라고 했냐면, K는 1부터 4까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K에 대해서, 알겠지? 모든 K. 모든 K에 대해서. A1, A2, A3, A4 중. 아니? A1부터 A4 중. 뭐 중? K이겠어요. 0이거나 0이거나 K. 아, K 양이었습니다.
하자. 자, 이게 너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맞지 또? 아, 그래도 넣어봐. 자연스 정수잖아. 나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 봐봐. 야, 자연스럽다. 일 넣어봐라, 좀 일. 일 넣어다 쳐봐. 야, 그러면은, 봐. 여기 만족한 모든 K에서 1도 성립해야 돼, 알겠지? 네. 그럼 1 넣어, 1. 맞나? 너 1 넣어, 이렇게. 1의 개수는, 1의 개수는 0이거나 1의 약수의 개수랑 같다. 1의 약수 몇 개네? 한 개. 즉, 1은 2 중에서 1은 0 또는 한 개 나와야 된다. 0 또는 한 개가 등장해야 되죠. 그런 뜻이야. 너무 성립하다. 아, 물론, 말기 알아듣는 거 힘든 거 이해해. 맞지? 아, 이 한번 넣을게. 이거 봐. 2의 개수는 2 중에서 2가 몇 번 나오냐는 0 또는 그렇죠. 안 나오거나 2의 약수의 개수 두 개. 아, 2는 0 또는 두 개가 등장해. 되지? 자, 한번 3은 0 또는 3 아니 2 4는 0 또는 3 0 또는 3개 1, 2, 3 그렇지? 무슨 이렇게 나와야 돼? 알았어? 자, 내 자리 이렇게 해서 내 자리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0은 안 나오거나 한 개 나와야 되고 이 중에서 2는 안 나오거나 두 개 나와야 되고 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1이 한 번 나오면 무조건 4가 세 번 나와야 돼. 그거밖에 없어. 그치? 1이 나왔다면, 1이 나왔다면 한 개 나오거든? 1이 나오면 세 개가 나와야 돼, 일단. 나머지 세 개가 남아. 근데 그 세 개를 만들려면 이 새끼밖에 없어. 얘들 나오면 무조건 두 개씩 나와야 될까? 그치? 아, 그래서 첫 번째 조합 완성. 1, 4, 4, 4의 조합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나열하면? 두 번째 조합 찾아. 누구? 이 두 개 성투. 아, 두 번째 케이스, 이 두 개 성투. 여섯 개. 열 개. 한번 되어볼래? 우리 한번 무료 한번 돌아가 볼까? 그렇지. 자, 이 시간 끝났습니다. 다음 것도 풀어요? 다음 거, 다 풀었어. 몇 개 틀었어? 뭐야? 응. 또 하나 이상하게 다. 아, 진짜? 아, 여기서 그냥 반반 싸움이거든. 네가 잘못했거나 문신씨가 잘못했거나 반반 싸움이야. 좀 기다려. 네. 일단 이거 좀 마무리 다 하고 자, 22번 가겠습니다. 자, 22번은 자, F1, F2, F3, F4, F5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거래. 할 때 야, 이거 세 개가, 섞여 있는 거 세 개가 진짜 개빡세졌냐. 개빡세. 아, 보여줄게, 일단. 이거는 공식으로 세면은, 그 회사가 지옥을 갈 수가 있어. 일단 봐봐. 우리가 쉽게 셀 수 있는 게 이거거든, 일단. 쉽게 셀 수 있는 게 이거야. 쉽게 셀 수 있어. 맞지? 자, 근데 봐봐. 얘는, 뭐로 구성이 돼 있냐, 얘는. 뭐로 구성이 되는 거야? 총 4개로 구성이 되는 거야. 구성이 되는 거야, 얘는. 왜냐면, 얘가 이 또는의 개념이었고, 또는. 이 또는의 개념이야, 또는. 또는이기 때문에, 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네. 그래서, 봐봐. 얘가 이거일 때, 얘가 이거일 수 있고,
얘가 이거일 때 얘가 이거일 수 있어. 그리고 얘가 이거일 때 얘가 이거일 수 있고 얘가 이거일 때 얘가 이거일 수 있어. 되겠어? 네. 그럼 봐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얘거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서 이 새끼를 구한다는 건 존나 비효율적인 거거든. 네. 맞지? 야 이거 구해가지고 이거 세 개를 빼야 돼. 물론 해도 돼 맞지? 아 물론 해도 돼. 물론 해도 되는데 할까? 이걸 할까? 보여줄까 그냥? 아 그래 했으니까 나와서 나 좀 해보긴 해볼까? 자 얘 세 명. 얘 세 명은 OH5야. 되지? 네. 얘를 세면 되거든? 근데 이거 셀 수가 없어 맞지? 얘가 있으면 못 세. 아, 그 얘도 못 세, 맞지? 아, 셀 수 있어, 살 수 있긴 해. 근데 존나 피곤해, 이거 세는 것도. 맞지? 아, 너 얘 있으면은 또 이거랑 또 이거 있으니까, 맞지? 아, 그래서 얘도 하루, 맞지? 아, 그래서 여기서 포기입니다. 아, 포기.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컨텐츠 뭐다? 녹아다. 어, 겸손한 마음으로 녹아다 뛰는 거지, 진짜. 자, 녹아다 볼게, 한번. 녹아다 보자. 자, 일단, 너가 될 수 있는 거. 1, 2, 3.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씩 밀려가면서 몇 개 되지도 않아 이거. 어차피 이거 5시3이거든 얘가 줄 수 있는 거. 5시3인거니까 10개만 쓰면 돼. 10개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 이렇게 자 하나씩 한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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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거? 다시 됐어. 이렇게 세면 돼. 맞을 때만 할게. 회자 운영? 네. 봐봐. 그럼 이때 이 F1은 강의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돼. 근데 얘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 3, 4, 5. 그렇지. 근데 얘는 3개 하자. 그래가지고 얘도 한번 세볼게. 얘 2, 3, 4일 때는 너가? 2개. 그렇지. 너는? 2개. 어, 그래서 이렇게 4개. 이런 식으로 다 하면 21개 나온다. 그치? 얼마 한다고 그래? 어. 20번 하고 있어. 자, 23번. 23번 가자. 오, 23번. 다 썼다. 자, 23번. 자, 23번은 성어 질문이냐? 네. 너무 부러워 봐. 네. 아, 23번 찍기 어려운데 이거 잘 푸네? 어. 아, 누가 뛰면 되냐? 비로 보는 거. 너 무기 못했어? 그냥 비가 네 개 있어, 얘가 여섯 개 있어. 아니 이게 중이라고요? 좀 많이 안 되는. 그렇지, 이거 좀 상관 안 돼. 나 비가 여기 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비가 홀짝 홀짝에 들어가야 돼. 네. 이거 이런 거거든. 홀짝 홀. 자, 왼쪽부터. 홀짝, 홀짝이 들어가야 돼. 네. 이거 세. 총, 얼마 된다고. 너가 뛰어. 어쩌지 못하면. 봐봐. 너가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세는 거야, 그냥. 모르고? 봐봐. 자, 홀짝, 홀. 네? 홀짝, 홀. 봐봐. B가 이거 맞다 쳐봐. 홀짝, 홀. 홀짝. 네.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B가 1, 2, 3이 맞다고 쳐봐. 네. 그럼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짝수가 와야지. 4, 6, 8, 10. 그렇지, 4개. 오케이. 다음. 그럼 끝났지, 맞지? 네. 그럼 다음 1, 2? 5. 그렇지, 5. 6. 뭐면? 4, 10. 어. 3개. 10. 어, 그렇지. 네. 2개. 1, 2, 9는? 하나. 겸손한 마음이야. 너는 겸손하지 못해. 넌 너무 오만해. 네. 맞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땅바닥에 넉죽고 엎드린 다음에 제발 맞추게 해주세요. 대화 보내주세요. 기도 드리면서 푸는 거거든요. 제발 안 봐도 이렇게 아니, 기도하면서. 네. 그럼 1, 6 끝났으면 돼. 1, 4. 잔다? 1, 4, 5일 때. 맞지? 어... 그럼 1, 4도 얘가 똑같을 거 아니야. 아... 그럼 생각 이렇게. 그럼 또 3, 2, 1 되겠지 않겠냐 이렇게? 그럼 한 번 이렇게 어째 중 해야 돼 지금. 어디서 해야 돼. 생각 좀. 1, 6 하면 되겠지. 네. 1, 6? 7. 7이면 2개. 또 1개 있겠지. 이런 식으로 1,
18일 때 또 한 개겠지, 이렇게. 그렇지. 한 거, 1일 때 끝났잖아. 1일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3일 때 겸손한, 1일 때 끝났으니까, 3일 때 겸손한 마음, 5일 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다 합쳐지면 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진짜 이 공식을 쓰고 싶어. 그 너무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이거 중복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 네. 봐봐. 여기서 B가 하잖아. B가 4개 있잖아. 네. B가 4개 있으니까, B가 들어가는 4개의 주머니, 공이 있어. B가 이렇게. 네. B가 이렇게. B가 여기 있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공을 끼워놓는 거야. 여기 사이사이에 공을 끼워놓는 거야.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공을 끼워놓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에다가 나머지 여섯 개를 끼워. 네. 그래서? 근데, 봐봐. 봐봐. 좀 창의적인데, 잘 봐. 돼 있지? 얘가 홀수라고 그랬거든? 네. 그럼 여기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짝수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너 홀수야. 짝수개요? 여기 짝수개 공을 치면 된다. 네. 아, 그래서 어떤 제한 조건이 걸리냐면 A가 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짝수가 되면 B가 홀수번의 공이 된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지 않냐. 그럼 봐봐. 다음 봐봐. 그럼 얘가 이제 몇 번이 되냐면 홀수가 되지, 맞지? 네. 그럼 얘가 짝수가 돼야 돼. 네. 야, 그럼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 아니야, 또. 다시 얘가 홀수야? 홀수? 네. 맞지? 얘 짝수가 돼야 돼? 홀수. 네. 여기 몇 개 들어가야 되냐면 짝수개. 짝수개가 짝수개. 네? 아, 야, 1번이라고 쳐봐. 내가 4번이 되고 싶어. 네. 공 두 개 들어가야 되잖아. 너 홀이 되고 너 짝수가 되려면 여기 사이 두 개 들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다 비로 짝수야. 그럼 봐봐. 또 얘 짝수거든? 짝수야? 그럼 얘가 홀수가 돼야 되거든? 또 몇 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짝수. 아, D도? 짝수고 E도? 짝수. 아. 울짝. 와. 저희 집가는 살짝 느꼈어요. 느꼈어? 응. 가은이도 그림 이렇게 그렸더라고. 아, 그래요? 어, 깜짝 놀랐어. 그렇게 풀었어요. 이거 풀었어? 오, 야. 오, 그렇지. 어. 일제 대응을 시키고 있네요. 맞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점점 풀기 시작하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가는 거야. 화이팅. 잘했어요. 대단한 거야. 잠이 와요? 잔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짝수인데 잘 들은 게 뭐냐면 이거 짝수지만 0, 0도 짝수다? 0 이상이야, 0 이상. 따라서 A를 E 라지 A로 치환해야 되고 얘 다 라지 A는 0 이상. 그래서 맞지? 다 E, B, E, C, E, D, E로 치환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3 되지. 되겠지? 그래서 70. 야, 이걸 썼어, 거기 이거. 맞지?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보이면 좋겠지만 시험장에 이거 도저히 추천을 안 해도 알지? 시험장에서는 어? 아씨, 너가 더 풀면 너가 더 뛰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너가 뛰어 그냥. 네. 알겠지? 다른 거 먼저 다 푼 다음에 마지막 너가 뛰라고. 맞지? 거기는 도전하는 곳이 아니야. 알겠지? 어. 최대한 안정적, 보수적으로 가, 보수적으로. 기어이로. 응, 자, 자, 찍어가겠습니다. 네? 어. 네. 아니, 전반전 하는 약간 말고 말고 하는 전반전 이렇게 어. 무슨 소리야? 어, 이런 말 혹시 들어갔어? 아, 네, 네. 기차는 달리고 싶다? 나 매상 갈게. 진짜 와요? 어. 아니야. 아, 제발. 아, 왜? 아, 뭐 죽는 척해. 짜증. 제발요. 어. 아닌 것 같아요. 어, 가요 왜? 그냥. 가요 왜? 일제로 가요 왜? 아, 뽑으면 가요 왜? 가요 왜? 어. 저희 다 이기시는. 어. 선택해드릴게요. 아, 그럼 내가 지금 나야 확률 몇 퍼센트 틀을라고? 어. 다 이기라고? 네. 어, 내가 너 이길 확률 3분의 1이잖아, 맞지? 네. 어, 비길 확률까지 뽑아야 되는구나. 3분의 2가 되겠네, 맞지? 네? 비길 확률은 왜요? 아, 비길 확률은 재야 되는구나. 그럼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네, 2분의 1? 네. 그럼 내가 너를 다 이길 확률이죠. 64분의 1이네? 네.
이게 4분의 1이면은 내가 말했지. 그 확률 여기 쓰지 말라고. 뭐 했으라 그랬어? 로또. 알았어? 수능 이런 거 했으라고. 로또 막 몇백만 분의 1 나오던데. 치고 가자. 꼰대가 너무 많아 진짜. 다른 숙제나 공부를 하고 있어. 왜냐면 지금이 시험 범위도 다 끝났는데 다른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한테 도표를 나가고 있고 아무도 안 들어. 어, 너는 벌써 끝났어? 어? 어,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우리 반 진도가 제일 느리거든? 쌤 반 그 중에서? 어. 애들 막 일치고 일치고 끝나가고 있다는 거 근데 아직 뭐지? 제목? 주제 제목 한 다음에 도표까지 하고 안내문, 그 다음에 안내문인데 우리 막 주제 제목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막 근데 거기 시험은 언제야? 근데 그거 아닌데 막 나 방학가 우리 아직도 5가 안 끝났어 5가 아 진짜? 네 여기서 왜 그렇게 바쁘냐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자습 우리가 너무 느려서 자습 못 줄 것 같다 그러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서 그렇게 슬퍼하는 애들도 없어 너무 불쌍해
이 숫자 어디 거야? 두 번째 거. 너 언제? 둘 다. 아 우리 수학? 응. 아니 마지막 있는 게 끝까지다. 끝까지가 끝까지 나온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내 생각이 편이 아니 아 세 개 네 개 나눌까? 네 개 세 개. 그건 말려야 돼. 끝까지는 무조건 말려야 돼. 왜냐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가는 나는 너무 적어. 쌤도 양심 있어서 다 끝까지 안 했어. 쌤 양심 없으셔. 그렇긴 해. 한 네 개 정도? 야 그럼 네 개도 많잖아. 우리 스티커 5개 꺼져도 풀어야 되는 학습지야. 내 수, 너는 수행이지? 맞다, 난 안 했어. 그래.
자, 또 신경나게 달려보자. 계단. 자, 매산 또 가자. 매산 7번. 정말 아침부터 또 같이 보이냐? 아니,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알겠어. 두 번 더. 혜진아, 10번 매산. 지우개로 어떤 지우개로 쓰레기통에 있는 지우개
아 이거 빨아야 되는데 유나가 저번에 빨아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실력 없는 애들 아무튼 오늘 빨 거야 마치 내일 쉬면서 빨 거야 내일 해? 어 내일 쉬어야 돼 아 체력적으로 하는 게 어 근데 새벽까지 공부하는 너무 힘들다 진짜 새벽까지 공부하세요? 그러지 너희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들었냐? 일론 머스크 들어갔냐? 일론 머스크? 어 유튜브 보니까 일론 머스크 하루에 일 몇 시간 줄 알아? 선생님 제가 유튜브 보시는 무서워 전 밤새는 거 아니야 말 더듬은 건 실수야? 네 어 이제 다음 번 이제 곡정 6번 가겠습니다 나 곡정 6번 이진이 가은이 도문이 내 곡정 6번 또 뭐 어려운 거냐? 좀 끝나고 2까지만 돼지게 맞을 줄 알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지 뭐 안 하고 있겠냐 그치? 어 아니 이거 풀이를 풀이를 내 했던 거 했다고? 네 어 맞다 했던 거 같은데 이거? 뭐야? 맞지? 6번 했네 맞아 6번 했던 거네 어 6번 했던 겁니다 솔직히 그냥 에다가 그냥 계속 박으면 나오지 쉽게 응? 곡정 6번이에요? 어 했잖아 저번 주도 마지막에 했잖아 아 네가 버스 때문에 먼저 간 거 아니야? 아니 곡정 6번이 이거야? 어 맞아 근데 저 질문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소영이 질문했나 봐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소영이랑 희진이랑 색깔 헷갈려가지고 선생님이에요 어 사진사가 헷갈려가지고 그래 어. 다음 16번 너무해요 어 하고 싶어 네? 자 16번 갑니다 16번도 스노우투다 혼자 그냥 전나게 질문하네 진짜 아~ 어.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거를 자 탁자에 배치하겠습니다 이웃한 두 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가 반드시 서류도 받도록 합시다 하나 더 아,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자, 1부터 9까지가 있어. 그치? 자, 여기 나열할 건데, 이웃한 놈들이 반드시 서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서로소. 서로소의 뜻이 뭐냐면, 공약수가 1분이 두 수의 관계. 그럼 당연히 뭐에 관심 가냐면, 서로소, 이 2, 4, 6, 8. 이 짝수들은 당연히 서로소가 아니야, 서로. 맞지? 어. 자 갑니다. 그래서 일단 2의 배수인 놈들 한번 다 해보자.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요. 얘네끼리는 공약수가 2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은 이웃하면 안 돼요. 알겠지?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3의 배수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3의 배수는 3의 배수 이웃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떨이들, 떨이들 상대적으로 되게 자유로운 애들 맞지? 그리고 이렇지. 이렇지. 해가지고 이렇게 총 아홉 개가 있는 건데 자 그럼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얘네는 아무 데나 가면 돼 그래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였지 당연히 생각하고 싶다 얘네가 이웃 X잖아 사이에 꽂을까? 라는 그 사이에 꽂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을 먼저 나열하자고 했습니다 2468 그럼 2468을 나열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웃하지 못하게 이놈들을 꽂는 걸로 가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자 시작할게 그러면 자 첫 번째 일단 선택 바르고 시작하자 선택 선택 발랐어 얘들은 2, 4, 2, 8 나열하는 거야 알겠지? 나열한 거야 그러면은 얘가 아 공부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준비 다시 쓸게 자 여기다 선택 선택 아 이게 바로 2, 4, 2, 8 시작! 그러면 첫 번째 2랑 4랑 6이랑 8이 이렇게 나열을 하셔 괜찮지? 그러면 얘네가 이제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애들이 넣어야 돼, 맞지? 뭐야? 괜찮지? 그럼 지금 나한테 공이 몇 개 있지, 이거? 네 개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다섯 개지 그 다섯 개면 다섯 개를 저기 넣어야 되거든? 그럼 무슨 생각이야? 다섯 개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지금 근데 자리가 네 개거든 필연적으로
선생님이 지훈이를 죽게 돼 있어. 어. 오. 생각해봐요. 저희가 다시 넣어야 되잖아. 아 그럼 당연히 두 개 집어넣을 곳이 있지 않겠냐? 케이스블레. 그렇지, 그 케이스 블레야지 당연히. 그럼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아 저기 다섯 개 넣어야 돼? 어, 한 번에는 두 개 들어간다는 거네? 아 그럼 케이스 나눠야지? 생각할 수 있다. 괜찮지? 그래서 그 케이스 나눠. 다 케이스 나누자. 그럼 첫 번째 봐봐. 여기 두 개 들어가, 맞지? 여기 한 개 들어가. 여기 한 개 들어가. 여기 한 개 들어가. 또 뭐 있겠어? 2, 4, 6, 8 이렇게 있을 때야. 또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겠지. 느껴져 근데? 뭐가 느껴져? 얘랑 얘랑 같이 하겠냐? 네. 같을 것 같은데? 뭐 차이가 없어. 좀 느껴본 거 한번. 자, 다음. 어떻게 아주 노쪽으로 됩니다. 2, 4, 6, 8 이런 거니까 여기 한 개 넣고, 한 개 넣고, 두 개 넣고, 한 개 넣는 거 이렇게 있겠고 2, 4, 6, 8 이렇게 있어요. 한 개 넣고, 한 개 넣고, 한 개 넣고, 두 개 넣는 케이스죠. 되겠지? 네 번 풀면 게임 풀어. 아 원래 두 번 풀면 돼, 맞지? 얘랑 얘랑 갔고 얘랑 얘랑 갔겠지? 자 일단 해보자. 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사육을 박았잖아. 저기 재료도 있거든? 여기 369, 157을 내가 저기다 박아야 돼. 어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여기랑 여기에는 3이랑 9가 올 수가 없어. 동의하지? 어, 보면은 여기에다가 올 애들이 157 애들이 와야 되는 거야. 괜찮지? 어 여기는 3이랑 9가 올 수가 없다. 그럼 1이랑 5랑 7 여기랑 가두면 꼭게임 끝나겠네. 괜찮지? 출발. 자 그럼 157 중에 여기 한 분들 박자 여기까지? 생각하지? 자 생각나? 자 3이랑 쓸게. 3이라 쓰고 3이라 쓰고 이렇게 오는 거야. 괜찮지? 어 다음 여기도 와야 된다. 여기도 여기도 몇 가지? 두 가지. 괜찮아? 어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 3이랑 9랑 7 이게 남았나? 그럼 봐봐 여기 두 개 한 개 봐가 되거든? 뭐 해야 돼? 3이랑 9는? 이웃하면 안 되지? 아,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거 세면 돼. 이런 거 아니잖아. 어떻게 세지? 니들이 정해. 6권을 쓰든, 그냥 노가다를 끼든, 케이스를 분류하 돼. 아니, 이렇게 할게. 3이랑 9가, 여기 자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 이게? 어, 자리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어. 여기 자리, 여기 자리 두 가지가 있어. 여기랑 3이랑 9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 자리 중에 한 놈은 7이 가야 돼. 맞지? 3이랑 9가 이웃하면 안 된다며. 어, 7이 여기 한 군데 가야겠지? 7 보낼게. 7 몇 가지? 두 가지. 이 자리랑 이 자리. 두 자리. 그러면 7이 이렇게 바뀐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는 3이랑 9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2패. 해서 끝나면 돼. 아,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아, 사실. 그냥, 어. 3이 꽂기? 3이 꽂기 스킬? 그러니까 애들 박아놓은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어, 애들 그 사이사이에 박아놓겠다. 안 기억하고 있으면, 뭐 충분히 할만한 것 같은데. 그, 얘 똑같지? 이거 완벽하게 대치는 것도 뭐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너 똑같이 하면 돼. 너 계산하면은 24니까, 너도 24.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얘를 좀 풀어보도록 하네. 일단, 어. 얘도 이제 이 6 근처에, 6 근처에, 여기에 일단 그거 오면 안 돼, 그렇지? 여기에. 여기에 3이랑 9가 오면 안 되는. 괜찮지? 어, 해가지고, 여기 정하자, 여기. 여기 정하자.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여기 사용 연습 계산 반습니다. 그렇죠? 야, 그럼 그 다음 제한 조건 지금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에 지금 6에 걸리는 거다. 맞지? 야, 그럼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기 지금 자리가 두 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리 두 개 있는 거잖아, 이게. 맞지? 맞아? 자리 두 개 있다고 여기. 그럼 봐봐. 6의 이 왼쪽에 이놈이 문제라고. 여기 누가 보다? 3이랑 9가 오지 못한다. 그럼 몇 놈 올 수 있어, 여기? 두 가지, 그렇지. 두 가지 있어, 이렇게. 괜찮아. 됐어? 남은 놈들 누구지? 3, 9, 7인가? 걔네가 이웃 할 수 있나? 안 되지. 그럼 3패, 그렇지. 잘한다. 나머지 3패. 괜찮겠어? 쉽지 않냐? 뭐했어? 선이 꽂고 그냥 자리 케이스 분리한 다음에 그냥 보고 박은 거잖아. 제가 좀 봐야겠어. 설마 자는 거 아니지? 네, 설마 문제 풀었어. 어지러워서 드디어 이제 눈 감고 여기까지 얘기할게. 지금 안 나왔어요. 응, 알겠어, 알겠어. 그런 걸로 할게. 난 분명 보고 같은데. 그치? 해가지고 얘 똑같을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얘 36이니까 36. 해야지? 120분가? 120개 맞네. 자, 앞에 2468 나열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전체 720개 되겠지? 다 했다! 아, 발표하는구나. 이씨! 대표! 대표합니다. 대표. 대표님,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 대표 19번 갑시다. 대표 19번 갑시다. 대표 19번 누구야? 유나랑 어머니. 19번은 한계 주사를 3번 던져서 나온 뭐 차례로 ABC라고 할 때 일단 분모가 200cm인 건 확실한 것 같아. 여기 해주고 보니까 제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배우지.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걸 배우는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기. 그리고 두 번째는 평행 간다. 세 번째는 일치 간다. 자, 일단 두 직선 한번 써볼게. 두 직선 이렇게 하자. y는 ax 플러스 b가 있고 y는 mx 플러스 n이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런 느낌이거든? 한 점에서 만나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식을 바꾸면 이거야? 기울기가 다르다. 두 놈의 기울기가 다르면 반드시 언젠가 한 군데에서 만나게 되겠어. 따라서 걔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기울기가 다르다. a랑 n값이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써주면 돼. 자,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내놔봐. 그렇지? 평행하다 이렇게 내놔볼게. 평행하다는, 봐봐.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 y절편이 서로 달라야 돼. y절편이 서로 달라야 돼. 따라서 b랑 n은 달라야 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일치하다 똑같아야 되거든. 완벽하게 똑같이 일치하려면 이런 식으로. 일치하려면 이렇게 일치하려면 다 똑같아야 돼. A랑 M이랑 같아야 되고 B랑 M 같아야 돼. 이거 두 직선 위치가 될까 생겼어. 되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지? 자 그럼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써볼게. AX 플러스 BR 플러스 1이 있고 다음
YY 플러스 1은 0일 때. 그러면은 다 표준형으로 바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넘기니까 마이너스 B분의 1 되겠지? 이렇게. 또 바꿔. Y는 마이너스 A분의 C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랑 너가 다르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플러스 바꿔주고. 자, 이거 세야 되거든? 당연히 부정의 표현이 있으니까 6번이 났다. 당연히 6번이 생겨났고, 1에서 b분의 a는 a분의 c랑 같은 세면 되겠다. 자, 풀면은 너는 여기면 a제곱은 bc가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셋이 있을 거 아니야. 됐다. 얘네가 셋이 있어? 안 할게 그냥? 올릴 수 있냐? 이거 아니야, 이거는? 어? 못 센다고, 이거? 이걸 못 세? 역시 마찬가지로 죽으면 안 되냐? 알았어. 아니야. 내가 선생님이 젊은 너는 구경하고 있어. 넌 젊잖아. 이거 선생님이 남은 인생을 더 알차게 써야지. 그러면은 자, 너가 A가 1일 때 너가 1은 BC 그럼 B랑 C가 1, 1밖에 없잖아 한 개 A가 2면 너가 4거든? 4는 그냥 되지 1, 4, 2, 2, 4, 1 되냐? 9는 BC 되는 거야 3, 3밖에 없어 나머지 3개 해 네가 세 다시 나눠서 세자 내가 반대했으니까 속으로 설마 뭐야 네가 존나 쉬운 거 했잖아 생각만 그 생각 해줘 솔직히 말해 자 돼 그치 지금 하겠구나 21번 가자 이진아 21번 가자 응? 응 대표님 20번 지금 하네 자 21번 가겠습니다 야 얘들아 하키스틱 수열 증명 못하는 사람은 봐라 혹시 모르잖아 맞지? 하키스틱 수열 증명하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자 그 하키스틱 수열 한번 다시 한번 21번 알고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이거였지? 하키 그 파스칼 삼각형에서 요거랑 이거 더하는 게 뭐 이거다 알고 있잖아? 최고자 얼굴이 같아요 뭐라고? 최고자 얼굴 같아요 아이오맨 얼굴이야 아무튼 해가지고 봐 여기 있는 게 뭐였냐면 NC? 아래였지 다시 이거 뭐지? NCR-1 오른쪽으로 갔는데 줄어든다고? 지능이 문제인데? 뭐? 중복조합의 신? 강등! 강등이야. 하여튼, 아니, 윤선석 써. 중복조합의 원주민이야, 이제부터. 시민 안 되겠어. 넌 도시에 살 수가 없어, 알겠지? 다시 밀림부터 시작해. 중복조합이 아니잖아요. NC? 이거 뭐, 아니, 이거는? M 플러스 1C M 플러스 1 그렇죠 되셨어 아니 사실 방금 실수 이 신용도라는 것은 올리긴 힘들지만 한 번 떨어지면 진짜 올리기 힘든 거야 복구가 힘들다 따라서 얘랑 얘를 더한 건 이거든 괜찮지? 해가지고 잘 봐 이거 이용하는 거 이거 이용하는 거 그래서 그 21번 보기 중에서 무엇을 이용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게 정답이었다 네. 자 써볼게 한번 0시형이 있지 0시형이 있고 1시형이 있고 뭐 1시1이 있고 맞지? 2시형이 있고 2시1이 있고 3시형이 있고 2시2가 있고 3시형, 3시1, 3시2, 3시3 했을 때 자 봐봐 아 항상 쓰자 그래 얼마 걸린다고 자 어깨 넓은데 어깨가 넓은다고요? 물을 끼워 팔려고 그래서 걸렸다 봐봐
이거 다 더한 게 하지? 이거 더한 게 고려가 얘가 되는 거잖아. 얘가 50? 3 되는 거잖아. 봐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잘 봐. 얘가 몇이지? 계산하면 1이지? 그럼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되거든. 계산? 얘도 1이고 얘도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갈 거야. 괜찮지? 자, 간다. 근데 얘랑 얘를 더한 건 뭐야? 30. 너야? 그치? 그럼 이렇게 더한 거는? 너 두 개 더한 게 이건 거니까? 이렇게 더한 거는 똑같을 거야? 또 얘랑 얘 더한 것도 뭐야? 10. 얘랑 얘 더한 건? 얘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더한 거는 이렇게 더한 거 똑같을 거야? 그래서? 근데 얘랑 얘 더한 거야? 53. 얘지? 네. 아, 별로. 끝. 이렇게 더한 거는 여러각형. 역삼각형 공식. 되겠지? 어? 그래가지고 잘 해라. 이거 잘 써, 잘 써야겠지? 이거는 중요한 거, 이거는 이걸로. 대표가 좀 디테일하게 다 물어보네, 진짜. 근데 여기 찌질하냐, 진짜. 찌질한 애가 다녀서 그런가? 누가 해요? 누가? 둘 다. 아, 둘 다지. 아. 됐지? 그래서 자, 마지막 25-2번. 자, 25-2번은 그렇지? 야, 세상에 이거를 나 이런 것까지 서술형을 모르구나. 이거 처음 봤네. 그러니까요. 25-2요? 응, 25-2번. 그게 이거잖아요, 맞지? 근원사건이, 근원사건을 이거 정의하는 이유가 있었지? 그럼 정리를 해볼게. 근원사건만 정리해보자. 자, 그럼 너희도 근원사건, 이거 만약에 혹시 서술형 이거 쓴 거에 대해서 뭔가, 오개념이 있을 수 있거나, 뭐 서술형을 대비를 하고 싶다면, 물론 나오진 않을 거야, 맞지? 대표는 이제 사이트 왔더라고. 자, 이런 거지.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지. 이 문제가 뭐가 정되냐면, 일단 우리가 당첨 어떤 이런 당첨 상자가 있어. 그럼 당첨이 있고 낙첨이 있겠다 쳐보자. 내가 당첨이 한 개가 있고 낙첨이 만약에 아홉 개 있다 쳐봐.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당첨될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1이거든? 맞지? 10분의 1인데 얘를 있잖아,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쳐봐. 표본 공간으로 표현한다고 쳐봐. 표본 공간. 그럼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쳤을 때 얘가 있잖아,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지? 집합으로 표현했을 경우? 두 가지로 보거든. 집합은, 기본적으로, 집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걸 넣으면 안 돼. 알겠지? 아, 똑같은 걸 넣으면 안 된다. 따라서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동그라미랑 X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지? 해가지고 누가 갑자기 이제 이게 집합을 바꾼 다음에 당첨될 확률이 몇입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2분의 1 단계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풀이야, 알겠지? 이게 잘못된 풀이야. 집합으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얘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고, 그럼 두 개 중에 당첨될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 2분. 그래서 이게 오류다. 근데 이런 오류를,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쓰는 표현이 이거야? 이런 말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근원사건, 근원사건. 이 근원사건이라는 것은 이 표본 공간의 이 각 원소들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이제 근원사건이라고 하는데, 맞죠? 근원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근원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이게 된다는 거야.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이게 된다고? 그럼 봐봐. 얘랑 얘 같은 경우는 근원 사건의 확률이 서로 다른 거야. 자,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은 몇이지, 여기서? 10분의 1인 거야. 아, 10분의 1인 거야. 네. X가 나올 사건 확률은, 봐봐. X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9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나올 확률, 즉 근원사건의 확률이 서로 다르다. 근원사건의 확률이 서로 다르면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다.
수학적 확률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다시 그래서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면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면 수학적 확률을 쓸 수가 없다. 한 가지 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뭐 다 풀어야 돼 설마? 기억제 다 풀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면은 사과 맛이 여섯, 사과 맛 두 개, 사과 맛 한 개, 포도맛 한 개, 포도맛 두 개인 세 가지. 피곤해. 풀어야 돼? 아 너무 귀찮은데? 아니 왜요? 사과 6개, 포도 5개. 포도 5개? 포도 5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낸다고 했으니까 원래 정상적인 것은 11, 12가 되겠고 서로 다른 맛이라고 했으니까 60 곱하기 51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 학생 A가 일단 이게 기억 정답 되는 거고 그럼 둘 다 사과맛 사탕일 확률은 11C2분의 이것 중에 두 개 선택하는 건가 62가 되는 거 맞지? 존나 힘들었고 이것은 포도맛을 두 개 고르는 거니까 포도맛 52가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이 학생 B라는 놈이 학생 A라는 놈이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라고 우겼으니까 맞지? 3분의 1이라고 우겼는데 이 3이 뭐였냐면은 사과맛 두 개 맞지? 사과랑 포도가 두 개, 한 개를 고르거 두 개, 영 개 고르거나 한 개, 한 개 고르거나 영 개, 두 개 고르는 케이스 이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세 개라고 한 거고 서로 다른 맛이 이거 한 개 있으니까 너가 이 분자로 가가지고 3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오류가 된다는 거지. 왜 오류가 되냐면 이런 말을 하면 된다는 거야. 얘가 일어날 확률 알겠지? 얘가 일어날 확률, 얘가 일어날 확률, 얘가 일어날 확률. 이 각각이 일어날, 즉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르다.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르다. 같아야 되거든 다시 하지. 이거 봐. 여기서 만약에 수학적 확률, 이 전체 두 개분에 너가 일어난 게 2분의 1, 이거 쓰려면 너랑 너가 일어날 확률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된다. 네.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일어날 확률이 다르다. 따라서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없다. 이게 편합니다. 존나 힘들다. 야, 다 풀었다. 야, 다 풀었다. 이제 가요? 집에 가요. 시술해서 이거. 신에게는 아직 8분의 대가 남아있어. 6분이에요. 5분 남았는데. 6분이야? 5분 55분이에요. 아, 5분이다. 얘들아. 5분 늦게 끝냈던 거. 얘들아, 너희 인생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살아. 그 학원 수업 시간, 학교 수업 시간만 아주 그냥 그렇게 막 1분 30, 1분 20초 막 30초 막 그런 게 꼼꼼히 따지고 지들 인생은 뭐 이거 유튜브 좀 보고 공부하지 뭐. 아유, 밥 좀 먹고, 아유, 좀 쉬어다가, 아유, 공부했으면 좀 쉬어야지. TV 좀 보다고.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마. 알겠지? 진짜 때는. 물론, 선생님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로서 너희들한테 그런 말 자격은 없지만. 자, 어쨌든 빨리 또, 풀어, 이제. 네. 파고 풀어, 파고 풀어. 숙제정이에요. 숙제, 맞다. 숙제야.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너가 지금 민주주의니까. 네 개. 야 성우야. 3일인데. 3일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네, 오늘 풀었고 월화 수 수요일 학교 스페셜 역할을. 야 실망스럽다. 그래? 아, 너는 너희는 날이 도발했어. 네? 네. 적당히 도발했어요. 적당히 한 4개라고 했으면 그래 매너가 있네. 그래서 3개로 해줬을 거야. 혹은 너희가 2개라 그랬으면은 너희를 잘 다독여가지고 아 2개 넘쳐보니까 3개라고 했었을 거야. 만약에 한 개라고 했으면은 아마 서로 농담인 거 알잖아. 농담인 거 알아가지고 적당한 타협점인 세 개라고 정해진 것 같아. 근데 여기가 딱 세 개라고 말하는 순간 신기가 뒤틀렸어. 이 뒤틀린 신기는 이거 어떻게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만 해요. 하나. 우리가 원래 홀수잖냐? 홀수니까 하나만. 인생은 홀수거든. 네, 하나만. 근데 한 개는 말이 안 되는 거 알잖아. 세 개. 세 개는 내 심장 지치는 거 알고 있대. 맞지? 그리고 이게 소리가 일곱 개 나온다고 했거든? 일곱 개 일곱 개는 그렇지 맞아. 일곱 개라고 생각 조금 다섯 개 좀 그렇지 않냐? 뭐 남기거나 막 그런 거 아니잖아. 치킨 남기고? 네, 치킨 남겨서 다음날 먹어요. 아 진짜? 그렇지. 치킨을 남기고 이제 안 남기면 되겠네. 어, 다 해봐. 네? 다요? 아, 내가 말했지 않아? 몇 개라고 했다. 일곱 개, 일곱 개. 아, 제 학교 프린다 숙제도 풀어야 돼요. 아, 이거 풀어야 돼? 네, 따로 풀어야 세. 돼요. 아, 진짜? 알겠어, 다섯 개? 세. 남기고? 오늘 빨리 도서지 가자마자 두 개 풀어. 그럼 세 개 남잖아. 어. 세 개인 거야. 시험 풀면 돼. 아,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내일 체육평가 있어요. 수학 체육평가. 그거 준비해야 돼요. 어, 아 진짜? 수학 체육평가는 중요하잖아요. 완전 교과서 풀어야 돼요. 맞아 맞아. 교과서 풀어야지. 맞지? 교과서는 집부터 풀어라. 집부터요? 어. 집부터 탈출한다. 나 그러면 다섯 개 합의 맞습니까 그러면? 네. 어, 아 진짜? 화학 아, 풀었잖아 지금. 화학 풀었잖아. 잠깐만. 야 두 시간 동안 화학 풀었잖냐. 양심적으로 왜 그러냐. 질문 드라마인데. 그렇지 누가 못하게? 다음 시 나 무턱도 열심히 하지. 다른 친구들 지금 다음 주 수업도 하고 우원 매홀 오는거야? 매홀 배제 해성 온다고 다 다섯 개요? 다섯 개 아 진짜 어 아니 화음 풀었잖아 화음 풀었잖아 에이 너 치사하게 또 진짜 자 우리 다섯 개 오케이 자 잘 가라 나 진짜예요? 어 이미 했잖아! 아니! 아니 화음 해놓고서 그거 하고 있잖아! 존나 찔러하네 진짜! 아니 세 개요 세 개! 와 이거 끝나있는데! 아 진짜 세! 아 진짜 세! 오케이! 나 진짜 수단특강을 봐야 되는데! 어! 아니야 수단특강은 이제 우리가 두 번씩 봤기 때문에 저 거의 네 번 쓰고 있는데 그렇죠! 두 번씩 봤기 때문에 직보 때 보고 들어가면 돼! 안돼 안돼! 할 수 있지? 쌤은 다음 주 안 할래요! 아! 어! 시간도 있겠지. 네 개. 어? 네 개. 그러면은 후원부터 네 개. 아니요. 네? 화원부터 이거 풀었잖아. 아니요. 후원부터 네 개. 아 이거 합의 보지 마. 아 주기로 했잖아. 아니 뭐 얼마나 된다고 세상에 진짜. 화원. 화이팅. 오케이. 어. 어우 진짜 징징이들 진짜 뭐 얼마나 된다고 진짜. 야 빨리 다 가지고 두 개 풀어. 두 개 풀고 시작해. 아우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아우 징글벨 진짜 아우